자, 오늘 7월 2일 화요일인데요. H앱의 경우엔 오늘도 계단식 하락크림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이 반등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H앱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앱의 경우 최근 330억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10만원, 이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를 전부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고가 위치에서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며 현 위치까지의 낙폭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H앱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지난 최 고가 위치에서 외인들의 물량이 10만주가량 대량 매도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매도했던 물량을 재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다시 한번 FTA 재신청 이슈를 앞두고 과대낙폭자리, 시세가 과대낙폭자리에 위치했을 때 수익 실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재진입함으로써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노리겠다.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언제나 외인과 세력들은 주가가 고평가된 자리,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지며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위치, 폭락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선 항상 매도, 물량을 던지며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시세가 과하게 떨어지며 과대낙폭자리가 형성된 경우엔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어떻게 하죠? 재진입함으로써 앞으로의 반등자리,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H앱의 경우엔 아직까지는 FDA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명확한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즉, 앞으로 5개월 동안 단계적인 눌림목, 박스권 내에서의 지루한 횡보 구간은 이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만 시장에 나와준다면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폭락 흐름의 3분의 2 정도인 10만원 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이 점은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루한 횡보 구간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지 못하고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며 여러분들의 손실을 확장짓는 이러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또한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현 위치에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전환사채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한번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발행됐던 330억가량의 전환사채 물량 또한 FDA 재신청을 준비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앞으로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만 시장에 나와준다면 분명히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 10만원 부근 입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올라올 것이고,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는 지난 고가에 물린 분들 어떻게 하랬어요?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쌍바닥 흐름이 완성되는 자리에서의 정확한 비중추가 타이밍을 통해 고점의 물량이나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두시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재진입함으로써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무엇보다 H앱의 경우엔 현 위치에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익비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현 위치에서 단계적인 낙폭 흐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나온다 한들 박스권 하단 구간,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시세가 안착되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거예요. 낙폭 흐름이 나와도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반등 흐름이 나오면 앞으로 현 위치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내가 볼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와 같이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선 공격적인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 최 고가 위치처럼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 앞으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현 위치처럼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공격적인 매집 타이밍을 잡아가면 된다. 제가 이 점을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해드릴게요.
자, H앱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온 뒤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앱이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앱이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앱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앞으로 H앱이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런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까지의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H앱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몸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통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지금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앱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보이면 이 낙폭 흐름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그리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 잡아가시고 다가오는 5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FD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 나와주며 여태까지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그렇게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4월 말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제가 H앱이 최고가 11만 5천 원 바로 아래 자리인 11만 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 손실은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현 과대낙폭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 잡아가시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H앱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후회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나올 다양한 변동성에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1 번으로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앱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위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랐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1번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